찾아가거라. 수고하십니다. 뭐냐 갑자기 또. 나도 노래 한 곡만 합시다. 노래 하나? 예, 오늘 좋은 날이니까. 잘해라 좋은 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서울 가는 12열차 기대한 김철민 하거네. 원래 우리 집안이 디스코 집안이거든. 아 집안이? 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디스코 제일 잘 치지. 아, 대개가. 내 밑에 있는 친동생이 전국 디스코 경연대회에서 1등 했지. 아, 동생. 우리 아버지가 지금 디스코로 15년째 누워 계시지. 그렇죠. 대개 아버지. 어머니도 그 시간 넘어. 니네 아버지는 막 병 아니냐? 허리 디스코. 아, 우리 아버지는 병이야? 병이지. 난 디스코라 해서 춤인 줄 알았는데. 좌우지간 음악만 나오면 몸이 꺼입니다. 아,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예, 고향에서 여러분 야 장난하냐 씨. 여보는 춤을 좀 섹시하게 춰봐. 섹시하게? 섹시하게. 너 지금 뭐하냐 임마. 야야야야야 섹시하게? 어허 참나. 이번에는 이게 음악에 맞아. 야야 근데 이게 너무 빨라. 야 씨. 킬라치. 마 무슨 모기약 선전을 왔냐? 모기약이란 말은 저 아줌마는 아까부터 웃겨 죽겠어. 아줌마가 어때서 그래? 춤추면 춤추는 모션이나 봐야지. 왜 열쇠 구멍만 쳐다보고 있냐? 씨. 야 틀렸으니까 인사하고 들어가자고. 또 틀렸어? 또 틀렸지. 아유 난 안 되나 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신나는 거 하나 왔어. 어떤 겁니까? 팝송. 팝송. 짠짠짠짠짠 이거 납시다. 자 키볼을 후! 이것으로 코미디는 끝났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극장쇼를 선사해 준 두 분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받고 두 분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사실 또 수상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례적으로 오늘 먼저 공연을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시상은 한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우스꽝스러운 무대 의상이 좀 지겹기도 하실 텐데요. 네. 네. 희극인 부분입니다. 원제로 네. 함재욱. 개그에 묻혀서 점점 사라져가는 정통 희극의 맥을 이어가는 두 분. 네. 한결같은 길을 고집하면서 항상 호흡을 맞춰온 명콤비 네. 희극인 원제로 함재욱 씨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내내 우리에게 추억과 웃음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0년대, 80년까지 함께했던 이 극장쇼 코미디가 지금은 보고 싶어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거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즐겼던 그런 코미디를 위해서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70년대, 80년대 극장쇼 코미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은 제 콤비가 다 해줬고 저 콤비하고 저거는 한 48년을 같이 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코미디 사는 날까지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